2019년 고1 3월 25번 해보겠습니다. 어법으로 중요한 거 먼저 해보면요. attend는 타동사기 때문에 어디에 참석하다는 뒤에 to를 쓰지 않습니다. to를 쓰면 집중하다 뜻이 되긴 해요. 완전 뜻이 달라지죠. at도 쓰지 않죠. 전치사 쓰지 않습니다. 얘는 자동사에서 뒤에 전치사가 필요한 거고 얘는 쓰지 않는다고요. 얘는 타동사여서. 그다음 after graduating은 두 가지로 보는데 after가 전치사 접속사가 다 되기 때문에 동명사로 봐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접속사 주어 동사였던 걸 분사구문으로 봐도 되고 그러니까 안 물어보겠죠. 뭘로 보든 되니까. 그다음 여기 보면 began과 병렬로 go가 went가 됐죠. went on to. 자, 그게 다예요, 어법이. 내용 한번 볼까요? Shirley Chisholm이라는 건, 아, 이런, 이런, 이라는 건 아니죠. 죄송합니다. Shirley Chisholm은 태어났어요. 브루클린에서, 뉴욕에서 이때. 과거니까 과거 쓴 거죠. 자, 이분께서는 썼습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을 바바도스에서 썼대요, 할머니와. Shirley는 브루클린 대학교에 다녔고요. 사회학을 전공했대요. 졸업한 이후에 브루클린 대학교를 46년에요. 그녀는 시작했어요. 그녀의 경력을 선생님으로서. 그리고 나아가서 얻었답니다. 석사를요, 석사 학위를 초등교육에서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아래 보면 68년에요. Shirley Chisholm은 되었대요. 미국의 첫 번째 흑인계 하원 의원이 되었답니다. 미국은 하원이 있고요, 상원이 있어요. 국회의원이 두 종류거든요. 그첫 번째 흑인 하원 의원이 되었답니다. 그녀는 speak out이니까 목소리를 낸 거거든요. 시민권. 그러니까 지지하는 목소리를 냈겠죠. 여성의 권리, 가난한 사람들. Shirley Chisholm은 반대했어요. 미국의 참전을요. 베트남 전쟁에. 그리고 확장을요. 무기 개발에. 글쎄, 어떤 내용일지? 정도 아니면, 뭐 아니면 지칭? 정도 아니면 좀 나오기가 힘든 질문이네요. 이렇게 내용은 정리하면 될것 같고, 스스로 해석 정도 되고, 여기 체크해놨던 요 정도 어법만 알면 뭐 충분히 대비될 것 같아요. 수고했습니다.